아직도 사이판 현지에는 1600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고립되어 있습니다. 때문에 당초 우리 민항기 5대가 오늘 사이판에 고립된 관광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현지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 사이판 당국이 공항 운영 지침을 바꾸면서 민항기 운항이 한 대로 줄었습니다. 이 사이판 현지에 머무는 우리 관광객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.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이판 노선을 운영 중인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, 티웨이항공 등 세 항공사는 오늘 임시편 5대를 보내 체류객 수송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사이판 당국이 공항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오늘은 300석 규모의 아시아나 항공기 한 대만 사이판에 들어갑니다.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사이판을 출발해 저녁 6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. 나머지 4대는 내일 사이판에 투입됩니다. 사이판 항공 당국은 이 방침을 전달하면서 사이판 선을 운항하는 전 항공사가 임시편 운항을 신청했는데 현재 공항 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사이판 국제공항은 태풍의 영향으로 관제탑 등 이착륙에 필수적인 시설이 부서진 상태입니다. 태풍에 런웨이 라이트가 다 깨져버렸어요. 그냥 그래서 밤비행기는 한 달간 아마 안 될 겁니다. 낮비행기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요. 국토부는 현지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적기 운항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국적기 수송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최소 하루 더 현지에 머물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